The labor market has cooled from its formerly overheated state.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from a peak of 7% to an estimated 2.2% as of August. We're committed to maintaining our economy's strength by supporting maximum employment and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reduce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half percentage point. 안녕하세요. 매드 토크 신일섭입니다. 아, CG가 상당히 민망한데요. <laughs> 오늘의 주제는 헬리콥터 파월, 인플레이션 파이터 볼커, 파월은 지킬앤 하이든가, 피트 헐코원도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무한 체력은 넌센스다. 자, 우리 그 파월 의장이 그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을 하면은 재지명 안할 확률 108% 아니면 5 8 0 0 0트에요그 그렇죠? 지금 완전 핀도가 상하셨거든요. 그리고 해리스가 되더라도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자 그동안 많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여기에 보니까 버냉키 의장이 있고 여기는 폴 벌커 시가를 즐기던 버냉키 더 윗세대 그린스펀트 전에 지금 폴 벌커 의장 악명 높은 금리 인상의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리셨던 분이고. 이분은 헬리콥터 밴이라고 막 돈을 왕창 뿌리셔 가지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그 미국 경제를 살리셨던 그 분이잖아요. 근데 이 파월 의장은 이 양쪽의 포지션을 다 취하면서 과연 어떤 게 진정한 모습인가? 자, 언론에서는 이게 사실 좀 너무 가, 자 가십거리. 자, 유튜버들 입장에서도 조회수 뽑기 딱 좋지 않나요? 정말? 그렇죠. 파월 하면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 왜냐면 과거에 버넨키와폴 볼커를 소환해가지고 엮어서 이야기할 게 엄청 많거든요. 조회수 뽑기 좋죠. 기자분들도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기사 써가지고 조회수 뽑기 좋고, 뉴스에서도 뒷얘기 다룰 게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워를 장은 사실 이거를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딱 봐도, 자, 관상은 과학이거든요. 관상은 과학이잖아요. 맞죠? 물론 그, 그 과학이 약간, 약간 좀 사이비로 가면 안 되지만, 자, 저는 뭐 저희 관상 전문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굉장히 고집이 셀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뜻을 안 굽힐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보이긴 보였거든요 그동안도 트럼프가 뭐라고 말을 하고 무슨 막 비, 정말 비하를 했잖아요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식 시세를 보는데 주식 시세는 내가 더잘 맞힌다 이 사람은 감이 없다. 아니, 그래도 독립적으로 이렇게 경제대통령이라고 FIB 의장이라고 해놓은 사람한테 야, 감이 없다고. 이 사람이 뭐 주식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FIB 의장이 뭐 주식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 사람 뭐 감이 없대. 그 감을 찾는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비아냥을 듣고 이러면서도 근데 정작 임명은 트럼프가 있어 또. 임명은또 트럼프가 했단 말이죠. 그래놓고 바이든이 재지명하니까 바이든이 지명한 사람이니까 싫은 거예요. 트럼프는 자기가 재선하면 절대 재지명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두 명의 모습이 다 있고 언론에서는 버냉키 의장 스타일을 따를 때는 버냉키의 철학을 따른다고 했다가 폴 볼커 의장처럼 금리 인상을 막 과격하게 하니까 어, 폴 볼커 의장의 철학을 따른다 또 이런 이럽니다. 그러고 오늘은 또 이제 빅컷을 쳤으니까 또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폴 볼커 의장의 어떤 철학을 또 버렸나요 그러면? 그렇죠. 뭐예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이 만화를 쭉 볼게요. 재미있게. 뭐 오늘 뭐금 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경제지 증권방에서 송전부 f r b 금리 인하 얘기만 다룰 텐데 다 이제 지겨울 거예요 이제 벌써 지, 벌써 지금 이 새벽부터 이 아침 몇 시간 동안. 수만 개는 나왔어 컨텐츠가 진짜로. 근데 그뭐 반복되는 얘기 지겹잖아요. 자 만화를 봅시다 만화를. 자 일단 여기에 그 문우신인가요 느무신인가요? 문우신 느무신 맨날 할거아요 여기 그때 재무부 장관 트럼프 때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그때 이 파워를장을 임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돈을 뿌리는 이 장면입니다. 트럼프는 무조건 돈을 뿌리고 금리 인하를 쳐가지고 주식시장을 이끌어가지고 내가 맨날 아침 주식 시세를 볼때 빨간 양방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물론 물론 이그 미국은 빨간색이 떨어지는 거고 초록색이 올라가는 걸로 표시가 되긴 합니다만 우리 기준으로 빨간 불기둥이 있어야 돼면 돼요. 그래서 아이 사람을 임명을 해 가지고 그냥 야, 너네 대충 말하는 대로 들어 가지고 돈 뿌리고 금리 인하고 금리 인상 절대 안 하면은 야, 내 지지율 올라오고 다 재선에 성공하겠지. 라고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자, 뒤로 가 봅시다.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자기 자기가 임명했고 이제 좋았죠 이제 돈을 막 푸니까 제로금리에다가 돈을 왕창 풀고 키위를 하니까 뭐가 빵 터질 정도로 인플레이션 풍선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이제 터지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게지 울상이 된 거죠. 자 어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과연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절대 저기 돈을 회수를 안 하고 계속 풀었을까요? 아니요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 버렸어요. 자 이때부터 트럼프가 그쵸? 트럼프가 계속 테클을 걸었죠. 잘라버리겠다고. 못 자릅니다. 대통령이라도 못 잘라요. F.R.B.장 어떻게 잘라요? 자, 어쨌든 진공청소기로 돈을 막 빨아들이기 시작해서 다시 이번에는 Q.T.에요. Q.E.가 아니라 Q.T.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그 다음으로 갑시다. 그걸 빨아들이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또 무슨 고민에 빠졌어요? 다시 프린터 이즈 커밍. 자, 미국은 좋은 게 프린터가 있어요. 달러 프린터가. 무슨 위기만 생기면 그냥 달러를 찍어내버려 찍어내가지고 돈을 풀어버려 그냥 어 자기네 기축통화국이니까 자 이제 이걸 누를까 말까 또 고민해요 아니 갑자기 진공청소기 들고 돈 빨아들이다가 다시 돈을 출력하려고 이러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거는 이제 만평이니까 풍자한 거잖아요 이 세태를 언론이 이 파워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것만 보면은 이게 한이삼 년간에 걸친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이걸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소시오패스예요 소시오패스. <laughs> 소시오패스죠. 아니 돈을 막 찍어내다가 돈을 빨아들이다가 다시 돈을 뿌려. 요 크레이지 아니에요? 크레이지? 그렇죠. 크레이지예요. 이렇게 보면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봅시다. 자 정말 이건 소시오패스에 정말 그런 이 만화대로라면 보세요. 자 전부 다 올라. S&P 500, 엔비디아, 어? 비트코인, 뭐 AI 혁명, 금값 다 올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어, 금리도 인하하고 돈도 풀어가지고 다 오르니까 축포, 축포를 터뜨리면서아우 기뻐라 이러고 있어요. <laughs> 뒤로 가볼까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자, 축구가또 떨어질 때 어떻게 되냐? 이거 소시오패스 아니야? 보세요. 다우존스 마이너스 20% 깎이고, 어? 처음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S&P 500 25% 깎이고 나스닥 30% 깎였는데 그래서 이제 얘네가 다 죽어가지고 묘, 묘지에 비석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다죽어 사망한 거예요. 사망했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파월이 V를 하고 있어요. 소시오패스 아니에요? 소시오패스? 맞죠? 소시오패스잖아요.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묘비 앞에서 V자 그리던 양반이, 어? 돈 풀어가지고 다 오른다니까 거기 가서 축불를 날리고서 소시오패스네요? 맞죠? 뒤로 가봅시다. 아니 소시오패스 아니에요? 솔직히 이그만화 보면, 자 그런데 아니죠. 아니 파울이 소시오패스입니까? 물론 제가 정신 감정을 의뢰한 적 없지만, 아니 이 소시오패스 같은 모습이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언론이 만든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만들고 언론이 그때 그때 아니 뱀 버냉키 의장처럼 헬리콥터에 돈을 뿌리니까 와뱀 버냉키 철학을 공부한 어뭐 파월의 무슨 영리한 저기 뭐 철학을 반영한 저기네요 정책이네요 막 이렇게 비추면서 엄청 뛰었죠 그러다가 금리를막 올리니까 어 그리고 막 치, 치, 치 기자회견 나와가지고 폴 볼커는 최고의 정치관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또폴 볼커 어폴 볼커를 따라하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네요 이랬다가. 어? 또돈 푼다고 하니까 야, 프린터 찍어내는, 찍어내는 사람이네 또 버냉키네 계속 파월은 그 자리에서 그저 보세요 뿔테 안경 맨날 똑같은 뿔테 안경에 아 물론 달라질 수 있어 맨, 제가 보기엔 맨날 똑같은 뿔테 안경에 염색도 안 해가지고 허연 새치머리에 맨날 그 자세를 구부정하게 나와가지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카메라에 담긴 그 모습을 해석할 막, 우리, 사, 언론인들이 다 바꿔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자들이 그냥 바꿔서. 이 사람은 그냥 365일 그대로인데,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자, 오징어 게임 첫 장면 아닙니까, 이거? 어? 무하고직이 뼛습니다. <laughs> 이 사람들은, 이, 이 파월은 하는 일이 이거예요. 황소가 지쳐서. 자, 불스 황소는 강세장, 배어는 약세장이잖아요. 황소를 끌고 어떻게든 이끌어서 가려고 그냥 그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소고시오패스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죠. 자, 여기 이제 폴 볼커 의장은 없는데, 버냉키, 옐런, 자, 옐런이 유일하게 4년을 했습니다. 버냉키가 8년을 했고요. 그전에 그린스폰이 16년을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폴 볼커가, 아, 그폴 볼커가 파월이 그린스폰이죠. 파월이 8년을 했습니다. 또더 연장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죠. 그거는 헤리스가 되냐, 트럼프가 되냐 따라 셀리죠. 어쨌든 이저기에 바위의 얼굴이 새겨질 정도의 어떤 뭐 인물이다 뭐 이렇게 뭐 지금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가봐야 돼요. 지금 폴 볼커도 그렇고 버냉키도 그때는 뭐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평가를 받은 것이죠. 파울도 지금은 몰라요. 지금 워낙 찬반 양론이 가득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야 돼요. 임기가 다 끝나고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될지는 가봐야 될것 같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또 이게 재밌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다른 사판데 만화가 틀리죠. 그림 스타일이 보세요. 자, 폴 볼커 의장의 키가 2, 우리나라로 2m가 넘는 거구의 거구. 그 시거를 물고 있고 딱이 모습 자체도 파이터예요. 별명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붙은 게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이 당시는 사실 뭐 상황이 좀 다르긴 했어요. 베트남전에서 패전을 하고. 베트남 솔직히 너무 얕봤잖아요. 베트공을 한 번에 끝낼 줄 알았더니 주민들 사이에 쏙쏙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 주민들 볼모를 잡고 미군을 협박하니까 미군이 그걸 때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만 흘러가지고 미군도 자칫치고 돈만 쓰다가 패전선언하고 도망쳤잖아요. 거기에 엄청나게 쏟아부어 버렸고 그 당시엔 지금은 또 틀린 상황이 지금은 원유가격이 안정되어 있어요. 그 때는 뭐, 오일파동이 두 번이 터졌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서 이폴 볼커 의장이 금리를 20%까지 올려 버립니다. 살인적인 금리.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협박을 받아가지고 협박 때문에 죽을까봐 권총을 차고 다니고 2m짜리 거구분이 권총을 차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잭슨홀에 숨은 거 아니에요. 산골짜기에 숨어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 사람이 2m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스펀이 이 중간이에요. 그 다음에 버냉키가 여기 있고 자 옐런은 여자니까 뺍시다. 여자로서 유일하게 솔직히 4년 단임이었지만 유일하게 했다는 것도 아주 명예롭습니다. 지금 그쵸? if 리가르드 총재랑 이 옐런 지금 재무부 또 장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파월은 키가 여기입니다. 여기 중간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 이 파월이 버냉키랑 볼커키 딱 중간이니까 이거 여기를 왔다갔다 하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냐 헬리콥터냐 이 중간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다 자기 키처럼 우스갯소리고요 <laughs> 들어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제일 궁금해 하는 거죠 서학게미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 지금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자 이거 지금 빅테크 주식들 있죠 여기 매그니피센트 세번드 속해 있는데 이 빅테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2000년대부터 2020년, 20년간의 흐름에서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지금.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15.4 트리언인데, 트리언 달러인데, 자,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거죠. 자, S&P 500 어닝에서 지금 2023년에는 57%의 이익 성장률을 가져왔어요. 이 빅테크 기업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 요거거든요 그리고 S&P 500 미디언, S&P 500의 일반적인 부분, 일반적인 기업들의 성장률이에요. 근데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가면서 57% 이익 성장률이 13%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어 있고, S&P 500의 일반 기업들은 4%에서 조금씩 늘어서 11%, 9%대를 유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느냐? 이뭐 금리 인하든 금리 인상이든 뭐 찬반 양론은 뭐 엄청 많아요. 그렇죠? 지금 금리 인하한다고 뭐저 트럼프처럼 다 폭등하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금리 인하를 이 비커를 쳐가지고 야저 경기 침체를 완전히 확인하는 확인 사살이네 이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뭐 둘, 둘이 싸우라고 하고 이거는 팩트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거는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지금의 지금의 상황의 스피드를 계속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저렇게 비대해진 몸, 몸집에서 이익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자주 발생되는 거죠. 하루 아침에. 엔비디아가 2023년 7월 31일 하루 아침에 32700억 달러가 식계 총액이 늘었고요. 또 2023년 9월 3일에는 하루 아침에 27900억 달러가 날아갔어요. 몸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루의 변동폭이 식가총액이 빌리언 달러씩 올라갔다 날아갔다 이래요, 지금.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등치가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뒤로 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죠 만약에 그거예요 금리 인하가 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도 이제 5 0 p p 를더친다며요 지금 올해 내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게 이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랑 결부가 돼버리면은 이제 아까 그 후자의 논리가 더 강화돼요. 어 경기 침체가 확인 확인이 되어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비커스 치네 플러스 알파로 이익 성장이 떨어지는 것까지 확인이 돼버리면은 그 논리의 힘이 더 생겨버리는 거예요. 야 빅테크 기업, 기업들 이제 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헐크 호건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있잖아요. 저기 팀쿡도 있고, 저기다 있죠 여기. 앨런 머스크도 있고 얼굴이 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이 실적이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구글 다 있잖아요. 이런, 이런 애들이 실적이 떨어지면 이제 이 배어한테 이렇게 목 조르기 초크를 당할 수가 있다.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등치를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S&P 500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변동성이 커질 건 확실한 거죠. 이게 이거를 명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이죠. 빅테크 어닝스 23. 프로레슬링 같은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폴 볼커 의장 얘기가 나온 게왜 나왔냐면은 인플레이션 파이터 같은 모습이 보여서 언론에서 끌어당긴 것도 있는데 직접 잭슨 홀이라든가 미팅에 나와가지고 상원위원회에서 그 회의라든가 이런데 나와서 폴 볼커 의장을 거론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파울 의장이. 그래서 비슷한 말을 또 했거든요. 이 자사전의 제목이 Keep at e a s 에요폴 볼커가 쓴게 견뎌내야 한다. 근데 이거랑 정말 유사하게 한 씨만 한 토시만 틀리게 얘기를 했거든요, 파월이. 그래서 그때부터 파월의 철학을 따르는가 이 얘기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를 다른 데 접목시켜 보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 여러분 계좌가 플러스가 되는 그날까지 킵앳잇